안녕하세요. 세곡동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고정관념, 이 힘을 쓰는 방식, 나는 지금 100% 힘을 쓰고 있어, 나는 80% 힘을 쓰고 있어, 이러한 그 퍼센티지의 개념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. 이거를 이렇게 교정을 하면 엄청 잘 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LPGA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한 양희영 선수 있잖아요. 제가 한 13-14년 전에 올랜도 가서 봤을 때 이제 꼬맹이였는데 그때도 그냥 듬직하게 연습만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선수를 그냥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. 스윙하는 것 자체가. 그리고 골프 치기 싫은가?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편하게 칩니다. 근데 그 선수가 어찌 보면 골프에 있어서의 표준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의 골프를 망가뜨리는 건 로리 맥길로이, 또 뭐 브라이슨 디셴보 이런 선수들이 그냥 여러분의 골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우주인의 세계잖아요. 근데 그런 말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골프 스윙을 할 때는 80%로 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100%에 80%만 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치는 걸 억지로 천천히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인드에서는 나는 100이라는 100km를 달릴 수 있는데 80km로 감속을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인드 속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공을 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생겨요. 골프는 감속 운동이 아니에요. 가속 운동이에요. 그래서 가속으로 공을 때려주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감속이 당연히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100이라는 걸 제시해놓고 실제 스윙은 70에서 80%만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세뇌가 되냐면 감속하면서 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. 여러분이 가장 그냥 정말 치기 싫어. 근데 풀스윙은 해야 돼. 뭐 오른손으로 친다고 하면 이 정도로 쳐서 쭉 치는 거. 그리고 왼손으로 친다고 하면 여기에서 왼손 가고 이렇게 해서 치는 거. 정말 나는 이 정도면 부드럽게 쳤어. 뭐 속도를 줄인다기보다는 칠 건 다 쳤는데 부드럽게 쳤어. 이게 여러분의 100%라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이렇게 기준을 바꾸자는 겁니다. 여러분이 지금 치고 있는 건 100%가 아니라 120%의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선수들이 7번 아이언 가지고 뭐 이번에 US 오픈에서도 나오지만 뭐 8번 아이언으로 무슨 뭐 180m를 치고 190m를 치고 이런 선수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건 그 선수들이 120%를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선수들은 그거보다 더 멀리 칠 수 있어. 근데 그나마 세게 치기들은 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이 정말 막 땀구멍이 팍 열릴 정도로 치는 게 100%니까 80%로 좀 낮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 세팅이 여러분의 골프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정말 잘 내려면 정말 여기에서 하루에 500개를 쳐도 힘들지 않을 만큼 이 정도로 했을 때 나가는 거리, 한번 거리 봐요. 그럼 제가 보통 185 정도 친다고 그랬죠? 근데 여기서는 172 정도 나왔죠. 실제로는 이게 유효한 거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. 그런데 저조차도 그렇게 못해요. 딱 있으면 가서 이런 식으로 치면서 막 그때그때 막 세게 때리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세게 때려서 이 페어웨이에서 딱 치면 정말 멀리 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러프에 있다거나 안에 뭐 불순물이 낀다면 이 플라이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거리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일관되게 이 회전력에 의해서 내가 막 순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그냥 안정되게 난 요 정도만 치겠다. 야, 이건 정말 너무 살살 치는 거 아닌가?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로 플레이하는 분들은 그게 100%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번에 좀 많이 나왔네요. 오히려 그런 느낌의 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은 거리가 더 나온다는 거죠.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세게 친다고 생각해 볼게요. 딱 놓고 그러면 분명히 전 부드럽게 치는 게 100%라고 그랬어요. 그럼 전 120%를 쳐볼게요. 이번에 120%를 친다고 쳤어요. 근데 막 공이 좀 깨지는 소리가 나네. 그러니까 벌써 볼이 왼쪽으로 휘기 시작하죠. 그리고 거리를 보면 뭐 조금 더 나갔네요. 이건 공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쳐볼게요. 딱 있으면 어깨턴 더 가고 막 힐업하고 막 쳐서 쳤어요. 그랬더니 내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왼쪽으로 감겨. 멀리 가겠죠. 감겼으니까. 일단 안 좋은 공이죠. 얘는 뭐 어디 가든.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.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. 그냥 맨날 힘으로 그냥 주업해가지고 이런 거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딱 봤으면 그냥 가장 요람에서 치는 것처럼 가고 쭉 가서 피니쉬 하고 이렇게 치는 이런 안정된 모습의 스윙이 여러분에게 일관된 플레이 그리고 일관된 스코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.
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막 죽자고 패지 마시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스윙이 있다면 뭐 백스윙도 넉넉하게 가고 오히려 천천히 칠 때 백스윙이 더 많이 들어가요. 가고 쭉 해서 피니쉬.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피니쉬가 있다면 그 피니쉬까지도 가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뭐 이 정도면 맨날 잡아 돌리는 거니까 칠 수 있겠네. 딱 보니까 저는 175에서 180 정도가 지금 이 느낌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는 5에서 8 정도가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치고 싶다는 거예요.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항상 만들어서 비슷한 형태로 쳐주게 되면 그린에 떨어졌어도 지금도 한 174 정도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벌써 제가 세게 칠 때랑 벌써 한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수들이 그 이상 못 치는 게 절대 아니다. 이기기 위해서 항상 나의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리듬이 있다면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할 때 그 휘두르는 속도가 100%다. 그리고 아까처럼 빡빡 치려고 하는 게 120%다. 근데 여러분들은 늘 플레이를 120%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타율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80%로 쳐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. 숫자가 적어지면 여러분들은 감속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. 아주 좋지 않습니다. 골프에서 감속이 되면 그건 진짜 플랍이라든지 로브샷이라든지 그런 특정 기술에 뭐 사용할 때만 그런 느낌을 좀 반영을 할까? 그 외에는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골프는 무조건 가속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부드럽게 치는 게 100이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을 장착을 해야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조합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의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